안녕하세요. 파워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건강전도사 인사드립니다. 안녕! 네. 자, 뇌를 깨우는 운동이 바로 이 손박수예요. 뇌를 깨우고 춤을 추게 해주는 치매 예방해주는 운동, 그리고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운동이에요. 이 손바닥에는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는데요. 우리 전신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5대 장기가 다 건강해집니다. 엄지는 간이 좋아지고, 각야, 거교, 고교, 구교, 구기. 자, 검지는 심장이 좋아집니다. 자, 나, 너, 노,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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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중지는 위가 좋아집니다. 위, 마, 며, 머, 며, 모, 며, 무, 묘, 무, 미. 약지는 폐가 좋아져요. 폐가. 자, 사. 사샤서서소소수수수시 사사서서소소수수수시 자, 새끼는 콩팥이 좋아져요. 자, 콩팥이 좋아지는데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내 손가락 요가 같은 거 이렇게 손가락 체조 이런 걸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이 손바닥에는 17,000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손바닥에 거기에 17,000개의 신경세포와 345개의 경혈과 14개의 기맥을 자극을 해줘서 그래서 장기 기능이 활성화되고 전신 운동에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 박수도 많이 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손가락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뇌가 건강해집니다. 절대 치매 안 걸립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 매일같이 하시면 정말 뇌를 건강하게 치매 안 걸립니다. 웃음 운동도 같이 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 박수 잠시 해볼게요. 여러분들 건강 박수. 아까 제가 야채 박수 했잖아요. 감자 감자 짝짝, 고구마 고구마 짝짝, 오이 오이 짝짝, 가지 가지 짝짝, 호박 호박 짝짝, 감자 짝, 고구마 짝, 오이 짝, 가지 짝, 호박 짝, 감자 고구마 오이 가지 호박 짝짝. 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건강 박스예요.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뇌체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이렇게 손바닥 박스도 있어요. 손바닥, 바닥을 세게 이렇게 들어서 하면서 내장이 튼튼해져요. 손바닥 박수 한번 해보세요. 자, 웃으면서 아하하하하하하 도리도리 하면서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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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튼튼해지고 뼈가 건강해진대요. 그리고 뇌도요 건강해져요. 아주 건강해져요. 그리고 눈도 시력도 좋아져요. 그래서 머리도 맑아지고, 그래서 주먹박수 자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 튼튼해지고, 심장 튼튼 이렇게 앞 이렇게 손끝과 이렇게 손목 같이 이렇게 생식기 박수를 같이 이렇게 해주면 생식기도 좋아지고, 이렇게 말초혈관 자극해주니까 눈도 시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심장이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중풍 치매 예방까지 다 돼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 같이 고구마 모양으로 나오죠. 이걸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웃어보세요.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음을 같이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져요.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손끝만 쳐주시면 시력도 건강해지고 눈이 맑아지고요. 뇌가 또 건강해지잖아요.
머리도 맑아지고 손끝치기 이것도 자주 해주면 좋아요. 아하하하하하하하 웃으면서 자주 해주세요. 아예 이오 웃음으로 해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정력이 튼튼해지는 생식기 박수. 자 여기 손목 세게 쳐줍니다. 치면서 아하하하하 정력이 좋아져요. 하나 둘 셋 넷 요실금이 좋아져요. 하나 둘 셋 넷 오줌이 잘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여기를 많이 쳐주시면 아주 방광이 튼튼해집니다. 그 다음에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손이 막 그냥 뜨끈뜨끈해졌어요. 이렇게 뇌체조를 해주니까 손이 막 체온이 막 올라가잖아요. 빨개지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허리 건강하게 허리 안 좋으신 분은 이 허리를 여기 손등이에요. 손등을 많이 이렇게 쳐주시면서 해주시면 허리가 건강해져요. 이렇게 손등을 치면서 와 이렇게 빨개지게 쳐주세요. 빨개질수록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혈액순환이 그만큼 잘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깍지 깍지 박수 이렇게 아까 잠깐 했죠. 이거 해주면 독소도 비워주고 피로도 풀리고 스트레스도 풀려요. 그래서 깍지 박수도 하면서 이거 많이 해주세요. 꼭. 그 다음에 한 손은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보자기에서 목골 박수 하는 거예요. 자 반대 또 자 바꿔서 너무 시원해요. 뼈가 건강해져요. 그래서 뇌가 건강해집니다. 다음에 마지막 또 다른 것도 또 있지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 팔이 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뒤 박수. 자, 목을 팔을 뒤로 해서 소리가 크게 날수록 좋아요. 목뒤 박수.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건강 박수의 모든 것을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박수를 매일 하시면 자극해 주잖아요. 정말 각종 질병 예방 및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건강에 박수는 손바닥의 경혈을 자극해 줄 뿐 아니라 박수치면 머리부터 발까지 운동 효과가 아주 퍼져서 전신 운동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 얼마나 좋아요. 박수 건강법을 매일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알려드린다면 엄지제왕에서 나왔었는데요. 손끝만 누르면 면역력이 쑥쑥 올라간다. 면역력이 쭉쭉쭉쭉 올라간다. 그 비법. 손끝. 여기 손끝 있잖아요. 다 이렇게 눌러주면 좋은데 이렇게만 이렇게 지압을 해줘도 돼요. 그런데 손톱 밑뿌리, 손톱 밑뿌리 있잖아요. 밑뿌리 양쪽 여기를 지압을 해주면 면역력이 더 많이 올라간대요. 손끝만 이렇게 지압도 해주고 그리고 손톱 밑뿌리 지압을 꼭 아프다 할 정도로 10초씩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다 열 손가락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새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엄지 안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10초씩 10번 하면 10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 열 손가락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5번을 해주시면 아주 정말 면역력이 쭉쭉 올라가 줍니다. 그래서 손톱 밑부리 지압, 이렇게 면역력이 쭉쭉 올라가는 지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지압을 해주면 기관지, 뭐 기침, 갈증 시에 아주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이 검지손가락은 소화불량, 이염, 설사 시에 아주 지압이 효과가 있답니다. 이 검지손가락. 그리고 중지는 이명, 난청, 그리고 안면질환 시에 지압 효과가 더 좋대요. 중지. 자, 그 다음에 중지는 이명, 난청, 안면질환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지. 옆구리 통증이 있을 때 이게 충지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딸꾹질 했을 때 신경쇠약 시에도 지압 효과가 있습니다. 딸꾹질 할 때 이거 약지 요거를 지압을 기억했다가 이 지압을 해주시면 딸꾹질이 빨리 멈춰요. 손끝 이렇게 손끝 몸체도 이렇게 다 지압을 해주시고 손끝을 많이 지압을 해주셔요. 소지 새끼손가락 이거는 건망증, 불안, 우울증, 생리불순 시에 지압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건망증 있는 분들은 새끼손가락을 자주 지압해 주시고 손끝을 지압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손톱 밑부리 지압도 해주세요. 그러면 면역력을 쑥쑥 올라가게 해줍니다. 그러면 감기도 안 걸립니다. 박장대소 웃음 운동하면 면역력이 6배 이상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하시면 손끝 이렇게 손톱 밑부리 지압을 해주시면 면역력이 한 몇 배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주면 좋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손을 못 살게 굴어주세요. 그러시면 여러분 건강하게 사십니다. 도리도리 하면서 시작! 좋다. 이렇게 웃을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느끼시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독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날마다 함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독 누른다 해서 이런 돈이 안 나가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